앞 영상에서 그린 고양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종이를 자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앞 영상에서 그린 이 고양이 그림 상태에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동작에 캔버스의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큰 상태니까 일단은 잘라주시고 다시 동작의 크기 변경에 가서 리샘플을 키시고 세로 길이를 1500픽셀로 바꿔줄게요. 완료. 그리고 다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에 가서 가로를 좀 더 키워줄게요. 고양이 주변으로 무늬를 넣을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왔으면 고양이가 가운데 올 수 있게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고양이를 가운데다 배치하셨다면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스케치 레이어의 레퍼런스 기능을 꺼주시고 아까 여기 그렸던 레이어 두 개를 다중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고양이. 그리고 이 원본 레이어 두 개도 그룹으로 지어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종이 질감 브러쉬를 먼저 만들 건데요. 브러쉬에 가서 여기를 살짝 내려서 브러쉬 세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종이 질감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브러쉬를 추가해 주세요. 모양 소스는 프로 라이브러리에서 하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레인 소스는 프로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맨 아래에 세 번째 리사이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의 크기 제한의 최대를 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변동성에서 글레이즈를 선택해 주시고 그레인의 비율은 40% 정도로 해줄게요. 선의 간격은 어깨해 주시면 종이 브러쉬가 완성이 된 거고요. 색은 한 이 정도의 밝은 회색이면 될 것 같고요. 레이어에 가서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방금 만든 브러쉬로 이 레이어에 칠을 해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클릭해서 N의 불투명도를 한 2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곱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3번 복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총 이렇게 4개의 종이 레이어가 보이실 텐데 아래 2개 레이어는 M을 선택해서 색상 번호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네 종이를 다중 선택해서 종이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부터는 이 종이 질감 레이어 그룹 아래에만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 레이어를 모든 레이어 위에 반투명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종이 레이어 위쪽으로 작업을 하시면 종이 레이어가 혼합되지 않아서 종이 질감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고양이 그룹 아래에다가 레이어를 놓아 주시고요. 선택 타원 툴로 정원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화면에 대시면 원이 정원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원하는 색을 끌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형 툴을 다시 선택해서 원의 위치를 정가운데 올 수 있도록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방금 그린 동그란 레이어 위에 놓게 해주시고요. 동작 레이어에 가서 그리기 가이드를 키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대칭 그리고 회전 대칭을 클릭해 주시고 방사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상선이 생기는데 이 선의 색깔은 이 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가상선의 두께와 불투명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조라는 글씨가 써 있을 텐데 만약 안 써 있다면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하셔서 그리기 도우미를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보조 레이어가 켜지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만든 고양이 브러쉬로 드로잉을 해볼게요. 지금 8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곳에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선이 끊어지지 않게 선과 선을 연결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칠을 할 때 색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안에 무늬도 그려줄게요. 지금 한 방식 그대로 저는 한 개의 칸을 더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원의 레이어 바로 위에 위치하게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서 그리기 도우미를 선택해 주세요. 보조가 떴죠? 흰색 브러쉬로 브러쉬 사이즈는 한 11에서 12 색깔을 칠해줄게요. 그림을 다 그리셨으면 동작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꺼주시면 끝이에요. 총 3칸을 만든 건데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를 각각 하나씩 복제를 해주시고 눈을 일단 다 꺼주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복제된 것만 검정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복제된 레이어를 선택해서 눈을 켜주고 선택에 자동을 선택해서 배경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선택 반전을 눌러주시면 이 안쪽에 있는 그림만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검정색을 끌어와서 칠해주세요. 무늬가 지금처럼 칠이 안 되면 한 번 더 무늬 쪽으로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세요. 나머지 복제 레이어들도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방금 만든 레이어는 눈을 꺼주시고 다음에 복제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눈을 켜주세요. 이렇게 다 하셨으면 모든 레이어에 눈을 켜줄게요. 복제된 레이어만 다중 선택해서 변형 툴을 선택해서 살짝 오른쪽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복제된 레이어들만 각각 한 번씩 더 복제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검정 레이어가 두 개씩 생겨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검정 레이어 두 개 중에 아래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조정에 가셔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하고 이렇게 펜을 옆으로 밀면서 저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 2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뿌옇게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나머지 레이어들도 이 나머지 두 번째 레이어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 하셨다면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검정 레이어 두 개 중에 이번엔 위에 있는 걸 선택하셔서 N을 클릭하고 불투명도를
10%로 내려줄게요. 많아졌죠. 다중 선택을 해서 그림자 그룹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어떠세요? 종이가 잘려서 층층이 쌓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종이 질감 그룹 레이어보다 아래에 있게 한 다음 배경을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꽃 스탬프인데요. 종이 질감 레이어 파일과 꽃 스탬프 브러쉬는 아래 설명란에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이 제가 만든 꽃 브러쉬로 배경을 꾸며볼 거예요. 색깔은 하얀색으로. 여기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한번 콕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배경이 좀 아쉬우니까 저번 시간에 같이 만든 서희의 고양이 브러쉬로 점을 한번 찍어줄게요. 점에는 한번 색을 넣어 볼게요. 자, 다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꽃도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